오늘 심불봉안하면서요,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지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? 예, 첫 번째가 미안합니다. 예,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하십시오.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예, 사랑합니다. 뭐가 제일 어려우신가요? 미안합니다.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, 용서하십시오가 안 된다고 너무 이율배반적이죠. 용서하십시오가 먼저 돼야지 사랑합니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쉽습니다. 뭐 영어로 안 하셔도 되고 중국어로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. 내가 나한테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됩니다. 미안합니다. 또 용서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게 세상을 구할 메시지예요. 그래서 그 세상의 첫 번째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냐?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. 나에게.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워야 됩니다. 내가 나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가 걸림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건 그냥 시키니까 한다거나 좋으니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야 된다니까 한다거나 그래서 효과가 10분지 1도 안 납니다. 근데 내가 나한테 하는 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걸림이 없고 그게 이게 뭐죠? 막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전하는 그 메시지는 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.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고 했어요.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영혼이 구제가 되고요. 용서하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억겁의 가구의 연이 끊어집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 좋은 기운을 끌어오고요.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그 전체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가 상처를 치유하고 억겁의 그 이 과거의 그 악연들이라 그러잖아요.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전체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. 네.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그냥 순수한 그 자리에서 이 메시지들이 세상에 넘쳐난다면 저는 이것이 곧 국혼 부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예. 민족의 혼은 인류의 혼이에요. 그래서 인류의 혼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됐을 때 인류의 혼이 깨어나고 민족의 혼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. 민족은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인류입니다. 그리고 지구입니다. 그래서 국혼의 부활은 바로 지구혼의 부활이고 지구혼은 바로 인류의 영혼의 부활입니다.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와 수행과 홍익생활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깨우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.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